2021년 오스트리아 한인 신년음악회는 코로나19라는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 온라인으로 공연됩니다. 록다운으로 촬영이 제한되어 각 곡들이 소규모로 연주되었지만 비더 마이어 음악의 특징이 그렇듯이 각 연주자의 개성이 뚜렷하게 발휘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연주에는 오스트리아의 음악대학생과 기성연주자들의 합동무대로 마련되었습니다. 우선 이 행사를 가능하게 해주신 주 오스트리아 한국대사관 신재헌 대사님 및 윤종석 홍보관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스트리아 한인신년음악회를 창립하고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정종환 전 한인회장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가을 가곡의 밤 행사에 이어 이번에도 주관하고 기획을 맡아주신 오스트리아 한인문화회관 송효숙 관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번 행사에 참가해 주신 음악가분들 그리고 촬영, 편집, 기획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을 맞아 온라인 신년음악회가 개최되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신년음악회는 우리 동포 여러분들은 물론 한국의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과 마음을 잇고 우위를 다지는 장으로 정착되어 왔습니다. 특히 금년 음악회에서는 아름다운 선율과 함께 따뜻한 온기가 전해져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많은 분들께 큰 위안과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음악회에서 열연해 주신 음악인 여러분, 그리고 음악회의 성공적 준비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임창노 한인회장님과 관계 인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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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Thank you.
Yeah.